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이제 완전히 봄이 온것 같아요. 꽃샘추위가 한두 번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날씨가 안 그럴 것 같아요. 꽃샘추위가 없을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안방으로 요 아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안방을 점령해버린 우리 야생아. 꽃들이랍니다. 저희가 이 야생화랑 이런 앵초들을 다 거실에다 놨었는데 집안에 또 비염 꽃가루 알러지 비염 친구가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이 꽃을 거실에다 놓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냥 저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거실에 있던 요 탁자랑 다육이는 그냥 거실에 있어요. 다육이는 그냥 거실에 있고 요 탁자 위에 이렇게 요런 아이들 대충 놓고요. 지금 아래는 제라늄 원래 이제 여기가 다 제라늄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라늄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 안방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낮 기온이 영상 9도예요. 완전히 봄이죠. 꽃샘추위를 한두 번할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맹추위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베란다에 한번 볼까요? 지금 베란다에 여기 온도는 여기도 지금 제가 방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 9도예요. 이렇게 9도. 지금 겨울을 다 이겨낸 우리 베란다에 아이들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요 유매를 그냥 거실에다 놔뒀다가 요게 추위에 굉장히 강하대요. 유매도 완전히 밖에서 월동은 되진 않지만 베란다에서 요 아이들이 월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 아이를 거실에다 놓고 키웠었는데 좀 추위가 좀 한풀 꺾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봄 매트 해놨던 거 은박 매트를 다 걷어내고 이제 이렇게 봄맞이를 해놨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아이도 이제 바깥 바람을 쐬주고 싶어서 유매도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요 아이들이 식물등 아래서 있는 거보다 이 밖에 나오니까 꽃볼도 더 커지고 더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튼실하게 아주 밥도 많아지고 되게 싱그러워졌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레이시아예요. 레이시아가 얘도 추운 걸 좋아하나 봐요. 얘도 데려오면서 계속 요 베란다에 놨거든요. 베란다에 놔뒀는데 계속 이렇게 얘를 안으로 들어가니까 꽃불도 작아지고 꽃이 금방 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원한 데 있다 보니까 꽃도 오래 가고 이제 꽃다 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분갈이 해주려고 안 해줬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가져온 아이인데 얘가 얼어버릴까봐 안으로 들여놨거든요. 그랬더니 꽃이 한번 지고 난 다음에 꽃이 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아예 여기다 놓고 했더니 확실히 시원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레이시아도.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작년에 제가 요거 흰색 후쿠시아인데 다른 아이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여름도 잘 이겨냈는데 이상하게 가을에 애들이 죽었거든요. 세 그루이었었는데 이거 하얀색, 뭐 보라색, 핑크색 이렇게 있었는데 요 하얀 것만 지금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갖고 겨울 내내 얘도 여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꽃이 이렇게 하나씩 피어주고 있답니다. 아주 칠렐레 팔렐레 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래도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잘 여기서 잘 있어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베란다에 이 아이들이 아주 겨울을 잘 이겨내가지고 너무 신통하답니다. 지금 요거 보랏살이거든요. 보랏살이 이제 제가 요거를 크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냥 작년 봄부터 키워온 아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너무 가지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끝이 말라버리기도 하고 조금 감당하기가 장소도 좁은데 이 아이가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보라사리가 거의 자리를 차지해서 올해는 이제 꽃 보고 나면 이제 이 아이를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 꽃이 맺혔어요.
가지에 이렇게 꽃들이 맺혔는데 올해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더 늦게 늦게 이렇게 꽃대가 물렸었거든요. 그래서 꽃을 늦게 봤는데 올해는 좀 더 빨리 꽃대가 올라온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살이 꽃 보고 다른 데는 지금 꽃들이 다 피었다는데 저희는 아직 인제서 이런 상태예요. 이러고 있고 지금 시클라멘 이거 페터코드라는 요 시클라멘 보세요. 지금 햇빛이 나니까 진짜 너무 예쁘죠? 요거 그냥 요대로 그냥 진짜 얼음땡 한 것처럼 꽃도 오래가고 아주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리고 불새 요 불새 시클라멘도 한번 보세요.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오면서 꽃을 그냥 엄청 오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몇 달 된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작년부터 키워온 레이시아인데 얘가 아직 꽃은 안 올라왔어요. 꽃은 안 올라왔고 얘도 다육이처럼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물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 아이예요. 물 주면 얘가 쉽게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거리대? 행인분에 있는 아이들 요 노란 공이도 얘도 거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도 추위를 좋아하는 월동도 된다고 해서 지금 밭에 일부는 있고 모주는 밭에 덮여져 있고 요거는 이제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인데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들 그냥 이렇게 행인분해 해갖고 요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돼 있고 요거 보세요. 목마갈에 이 아이는 이 노란색 요 아이는 겨울 내내 이렇게 꽃밭에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요렇게 요 아이만 특별히 요 아이만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아이는 흰색인 것 같아요. 흰색인 것 같은데 요 아이는 지금 아주 그래도 그냥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신통치는 않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요 아이들은 두 개가 그렇고 하나는 좀 말라가지고 제가 잘라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죽은 거는 아니고 밑에 뿌리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꽃밭에 가서 거기다 심어주려고 그냥 밑에 뿌리만 놔뒀고 요 아이들은 지금 요런 상태예요. 요 아이들도 꽃이 좀 여기가 저희가 베란다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춥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꽃을 보여주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에 있던 아이들 중에 요 여운 눈동자도 요 밖으로 요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여기 탁자 밑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사랑초들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놔뒀다가 봄이 되면 다 꽃밭에 심어주려고 해요. 작년에 제가 꽃을 못 봐가지고 그 아이를 꽃밭에 심어놨더니 여름에 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동형 사랑초도 동형 있고 하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꽃밭에서 심었던 아이는 프릴 사랑초. 프릴 사랑초는 여름에도 피워주더라고요. 근데 글라브라 더블은 보니까 제가 꽃밭에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꽃이 피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글라브라 더블은 완전히 동형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여름에 그 아이는 꽃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가을에 초겨울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꽃이 피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바람개비도 계속 꽃을 보여줬는데 이런 아이들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제가 저희는 아무래도 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식물 등 하고 햇빛 차이가 굉장히 있는 듯해요. 그래도 식물등 아래서 꽃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 봄에 꽃밭에도 한번 심어놔 봐야 되겠어요. 그냥 묻어놨다가 거기서 뭐 여름을 또 사는 애는 살고 그대로 하늘에 묻어두기도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여운 눈동자 정말 이쁘죠? 아니 얘가 여기 밖으로 나오니까 꽃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 아이도 월동이 잘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년에 요 아이는 올 봄에 봄에 따뜻한 봄이 되면 땅에 갖다 다 묻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꽃밭에서 이제 키울 거예요. 그냥 겨울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아마도 일부 조금은 제가 이렇게 또 보험 들듯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금 데려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데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베란다에서 지금 이렇게 있고요. 위에 칸은 아무래도 이제 앵초들 이렇게 있어요. 스트레트 카르푸스 또 일반 앵초들
영국 앵초. 요 아이가 영국 앵초거든요. 근데 키만 이렇게 컸고 작년에 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흰 종다리 앵초. 흰 종다리 앵초. 요것도 작년에 제가 요 여름도 잘 이겨내고 지금 1년 된 아이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꽃도 여기서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발레리나 앵초도 아유 아슬아슬하면서도 이렇게 잘 자라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바라기 앵초. 해바라기 앵초도 제가 요거 요거는 초겨울인가 그럴 때 데려와 가지고 아직 얘는 자기흙을 그냥 갖고 있어요. 흙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꽃을 보여주고 나면 분갈이를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 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트레트 카르푸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지금 꽃 한번 보여주고 꽃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장미. 장미 요거 이제 꽃 한번 보고 싹 잘라내고 새로 심었어요. 새로 심은 아이.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게 원종 시클라멘이거든요. 근데 얘 꽃을 먼저 보고 잎을 봤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물을 또 너무 말리면 안 돼서 제가 항상 요 밑에 받침을 해놓고 물이 너무 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싹 뽑아가지고 조금 말렸다가 다시 심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꽃이 먼저 보여주고 잎이 이렇게 난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는 목사랑초인데 이 아이도 지금 꽃을 못 봤어요. 꽃을 못 보고 몸집만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주 저희 거실에 아니 베란다에 지금 요런 아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개발선인장이 요대로 있어요. 꽃이 필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마른 꽃도 아니에요. 꽃은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과연 얘네들이 꽃을 언제 보여줄까요? 춥다고 아주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따뜻해지면 꽃이 피워줄까요? 지금 걱정이에요. 이게 꽃이 너무 오래 이러고 있어서 꽃이 제대로 피워주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개발선인장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어요.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신동이에요. 꽃이 펴가지고 물이 먹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 몰량 물에다가 흠뻑 담궜다가 지금 건져놨어요. 신동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여기는 안방. 그래서 요 아이들이 지금 저희 안방을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제 식물등 이렇게 다 켜주고요. 식물등 이렇게 켜주고 지금 여기는 요런 꽃들이 있고요. 아래는 이렇게 리갈 제라든가 이런 제라늄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애목대. 애목대로 제가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얘를 분갈이 하면서 얘가 우뚝 솟은 애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요게 그루미네 다육이상님 보니까 로얄 캔디 리갈이라고 하네요. 꽃이 똑같은데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꽃이 이렇게 요 아이랑 다르죠. 꽃 색깔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모양이 다른 걸까요? 좌우지간 다르답니다. 근데 요 아이가 일목대 그 아이랑 같은 아이인가 봐요. 얘는 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이렇게 있는데 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재련님들 이렇게 요거는 로즈 장미, 로즈 재련, 장미 재련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었고요. 요거는 미스 로즈 이거 그루미네 그루미네님이 준 미스 로즈. 얘도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럽 제라늄. 아이고. 여기 보세요. 요거 유럽 제라늄 골드 애니버셜이거든요. 꽃이 저렇게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당근에서 데려온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붕어 힘의 홍조라는 아이인데 쟤도 꽃이 저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있어갖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재련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잘 키. 제가 이렇게 키운 거는 아니고 이렇게 자란 애를 애목대로 한 거잖아요. 이 아이를 잘 해가지고 진짜
멋진 토피오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꽃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고 있는데 꽃이 얼마만큼 피어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거 예쁘게 잘 키우면 멋진 토피오리가 될 듯합니다. 어때요? 진짜 예쁘겠죠? 그냥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져 있는데 얘는 물을 좋아하니까 물 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정말. 아, 진짜 예쁘다. 아주 이렇게 우리 리갈들 아주 저 안에 핑크색이라 아주 풍성하게 꽃이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 많이 피었죠? 점점 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리비, 여기 아이비 제라늄도 이제 또 꽃이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꽃불이 잡혀 있어요. 꽃송이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달려 있거든요. 예뻐라. 얘네들이 막 키가, 아이비 제라늄도 이렇게 키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은 조금은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예쁜 꽃만 보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래도 보기 흉해도 꽃 예쁘죠? 비록 식물들에게 안방을 점령당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요거는 3단 앵초. 이게 지금 핫포트거든요. 핫포트인데 이렇게 푸짐해요. 정말 엄청나죠? 요게 10cm 화분에 있는 건데 이렇게 푸짐하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꽃 보느냐고 분갈이 안 해줬어요. 그냥 요런 상태로 있어요. 화분에 담아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색깔대로 다 데려오고 싶답니다. 이렇게 안방에 들어온 우리 야생아들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고님들도 예쁜 꽃들 이렇게 요런 아이들 가격 굉장히 착해요. 이런 거 한두 개 컬러별로 색깔별로 데려오셔도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도 날마다 꽃들 보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